섭지코지입니다. 날씨도 이만하면 춥지 않고요. 거북이 바위예요. 거북이 등 닮아 있죠? 그리고 저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기차 바위라고 합니다. 쭉 일렬로 뻗어 있어요. 여행 올 때 늘 자연스러운 곳을 좋아하는데요. 여기도 제 마음에 참 듭니다. 역시 꽃들이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고요. 사람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봄이 된 것 같아요. 수프쟁이? 수프쟁이겠죠? 아마릴리스가 여기는 은하가나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문주란? 문주란인가? 아, 그렇다네요. 문주란이라고 합니다. 찔레에도. 와, 세월의 흔적인가요? 저기 돌에 붙은 이끼인가요? 우와, 멋지구나. 엄청 멋져요. 섭지코지입니다. 여기를 보지 않고 갈 뻔했지 뭐예요. 대단한데요. 섭지코지는 성산 일출봉 가까운 곳에 있고요. 동남쪽에 위치해 있죠. 북제주 비행장 공항에서 내려서요. 번영로를 따라 동남쪽으로 내렸습니다. 네, 서귀포죠. 서귀포시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거 되게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 확대해 볼까요? 와, 저기 백두산을 보는 느낌? 이거 보세요. 보석 같은 물이 여기서 보면은 해수면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웬일이래. 제주도에 7번 왔는데요. 저 섭지코지 처음 온 거 있죠? 웬일이니. 7번 오면 뭐예요? 쭉 산에 갔다가 돌아가고 또 쭉 관광 갔다가 돌아가고. 자유여행은 정말 즐거워요. 자유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도 먹었으니까요. 와,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아마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소순산이요. 돌이죠. 아, 송이로 이루어진 돌이죠. 저 황토색 나는 돌을 송이라고 불러요. 기차 바위가 있고요. 기차 바위. 아, 저기 보세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색 옷이 산에도 좋은데 바다에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있다는 표시가 금방 나니까요. 아우, 너무 멋지다. 저쪽에까지 가보고 싶어요. 이제 가볼까요? 문주란이 엄청 커요. 산국 강북.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당귀 자라서 사그라든 모습이래요? 외당귀. 하나 배웠네요. 제주에 돌틈에도 외당귀가 참 많군요. 문주란이 야생이고 자생종인가 봐요. 와, 가는 데마다 문주란이 다 있어. 우리 화분에서 거실에서 겨우 키우는 문주란이. 와, 너무 많아.
마음에 드는 섭지쿠지예요. 어,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웬일이야. 아, 정말 멋져요. 어, 감동이야, 감동. 어, 여기 진짜 또 오고 싶다. 다음에 올 때도 이쪽으로 뽑아봐야 되겠어요. 다시. 계절 바뀌는 거를 보고 싶어요. 아, 정말 맑고 깨끗하다. 완전 깨끗해. 아, 아까 이끼 본 거 여기서 촬영할 수 있겠다. 어, 이렇게 됐어요. 와, 제주 바위에는 이렇게 이끼 꽃이래요. 이걸 꽃이라고 부른답니다. 세월의 흔적이죠. 굳어져서 화산, 뭐지 이게? 산호초처럼 살아있다가 다 죽고 굳어지면 이런 색으로 그냥 있나 봐요. 아,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위 꽃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문주란 꽃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사계국화? 감국 아 정말 속이 확 트여요. 너무 아름다운 곳을 우리나라는 거니까 자랑스러운데요. 여기가 송혜교 씨하고 나왔던 올인하우스랍니다. 돈나무라고 불리는 말리암. 근데 여기는 좋을 거 아니야. 여기 안 맞나? 뭐 영화 촬영지 올인이라는데 저 올인이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언니, 여기 온 김에 말 한 번 타. 말 안 탈 건데요. 사진 찍을게요. 말 안 탈 거예요. 바다만 보면 정말 기분 좋아지는 거 다 똑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요. 와. 꽃을 잡아볼까? 아, 너무 멋지다. 아름다워. 출입 통제했습니다. 와, 하늘도 높고 푸르고 시원하고 바닷소리 시원하죠? 파도소리. 사초. 아, 저희 집에 있는 사초다. 큰 사초예요. 또 봄에 오면 모습이 달라지겠죠? 여름에 달라질 것 같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 있는 곳에다 바위 소리나 다육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초. 와, 저게 돌에 꼽힌 거 봐. 와, 꼽힌 돌. 저기는 산당. 아, 가마우지 똥이래요. 지나가는 분이 가마우지 똥이랍니다. 제가 돌에 꼽혔다니까 가마우지 똥이래요. 산당일 것 같죠? 아마 그 마니산인가 뭐 요런 데 있는 돌 제단? 아직도 한참 더 가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아, 일출봉이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구나.